두고 봐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강호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모두가 떠난 재개발 지역에 홀로 남은 그들만의 승리.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교회 측은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년 동안 천억을 손해보면서 500억에 합의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알바기다 무슨 뭐 협박해서 돈을 뺏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전체 대표자 정강호 목사가 당신들 보기는 무섭게 보여? 기자회견 직후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헌법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셨는데 왜 번번이 법을 무시하시는지 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못되네 이거 정신 나갔어. 질문을 하니까 평안하고 여기 방해하러 온 거야? 나가! 전 목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인들이 기자를 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취재진의 만류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PD 수첩 취재진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이던 카메라 감독을 밀치더니 촬영 장비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이른바 장위 뉴타운. 특히 장위 19역은 지하철역에 가깝고 땅이 평탄해 사업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일반 분양까지 완료한 일부 다른 구역에 비해 장위 19역은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한 이유, 바로 사랑제일교회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이미 조합한테 귀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조합원이 현재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조합은 땅과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5월 1심 판결부터 올해 1월 3심 대법원까지 모두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철거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법원의 3차 강제 집행에 화염병과 화염방사기로 맞서다가 법원의 4차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다섯 번째로 강제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무산이 됐습니다. 교회 측의 극렬한 저항으로 2021년 11월 여섯 번째 집행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람 죽었다, 사람 죽어! 사람이 죽어가는 대로 가만히 있냐, 이 격살들아! 너희들 발객이야! 교인들은 집행 인력을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법원 집행을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민들의 돈을 사기쳤다. 500억을 뺏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조중동까지도 그 따위를 하고 있어요. 조중동 달들아 이 개들아 이 자식들아 뭔 알박이야 이 자식들아. 정강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렸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정강훈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 우리는 교회 측에 전광훈 목사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가 방송사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승만 알아요? 아니 이승만 기획이 몰라요? 네 뭐 난 우리 기본적인 거 잡아 안 해. 이승만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놈 기자를 한다고. 아이고 참나 정말. 오늘 나한테 욕 좀 먹으세요 나한테. 네. 그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모든 건 자신을 향한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왜? 박원순 플러스 문재인이가 나를 구속시키려고 그냥 밀어제끼는데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모든 탄압을 내가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 측은 재정비 계획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존치가 무조건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를 조합 측에 인도하지 않는 근거로 전 목사가 늘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안에 뭐라고 써있어? 보라고 이거. 어?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 만들어 놓은 거 보란 말이야.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라. 종교시설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요. 우리가 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시에 해당 조례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뭐 조례는 아니고 내부 방침이죠. 법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 조합과 종교시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일 뿐 법적 효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말씀하신 그 조례안 그렇죠.를 확인해보려고 몇 번을 했더니 그 조례가 없다. 없기는 뭐 없어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 지금도 서울시 있는 공무원 중에요. 절반은 박원순 사람들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협상보다 저항을 부추긴 결과 교인들 중 일부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인도 집행 노무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조합은 교회 측이 요구한 보상금은 물론 손해배상 같은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동의했습니다. 보상금 500억 원 외에도 감정가 150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돈 방석에 앉게 된 교회와 달리 조합원 A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집도 없이 식당에서 먹고 생활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내가 이사할 때도 5년만 고생하자 하고 내가 방도 뭐 해주고 싶어 진짜다. 그지 같이 살고 앉아있어. 60대 시작해서 80이 넘었는데 집은 들어가지도 남의 집으로 전전하는데 눈물 아냐? 통곡하고 싶던데. 합의 이후 전 목사는 보상금을 교회 건축이 아닌 애국운동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천 성도들 건축금을 하려고 그러거든. 아니 500억 나왔다는데 목사님 건축금을 왜 필요하냐고. 그거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은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지어봐야 돼. 내가 보상받은 가지고 새우깡을 사 먹든지 뭘 사 먹든지 일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세상 언론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북한의 지시라니까. 본인들은 몰라. 이게 사랑제일교회 조지라고 하는 북한의 지시야 지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부쩍 늘어난 것은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시위를 주도하면서부터입니다. 이른바 애국 보수의 시위에 나갔다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되는 이가 상당수였습니다. 너무나 웃기는 게 처음에는 기독성 짓는다고 막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막 날이나 날마다 돈 그리고 예 그다음에 교민청 짓는데 또 돈 내야 된다고 돈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한다고 또 돈 끊었죠. 그다음에 국민혁명당 2020년 또 만들어 돈 끊었죠. 짜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내가 어떨 때는 그래요. 아이 주님 돈을 좀 가져오려면 돈 많은 년들이 좀 가져오게 해봐요. 특히 정광훈 목사가 강조하는 헌금은 세계 기독청 건축 헌금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꿈꾸는 세계 기독청의 비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엔 총회와 같은 영향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 목사는 기독청 건축 기금은 거의 마련됐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모금된 돈이 천억이 넘어요. 지금 현재. 기독청 끝났어요. 이미 벌써.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모금돼서 온 돈이 2조가 넘어요. 2조. 기독청 부지 역시 이미 기증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인천에 그 유정복 시장이 새로 됐는데 우리 편이 됐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영종도에 땅 100만 평을 줄 테니까. 100만 평 줄 테니까. 기독청 지라고. Right 저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또 삐지게 생겼다 이제. 거기도 100만 평 준다 그랬지 또. So 여기 충주는 또 충주댐 옆에 말이야 35만 평 또 준다 그랬지. 전 목사가 실명까지 밝힌 이들은 다름 아닌 현직 지방자치단체 장들입니다. 우리는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도지사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바도 없고 제가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는 저희 도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민간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충주시에서는 그런 얘기도 없고 땅도 없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확인해 보시더니 포착되시는 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렇죠. 충주시장 같은 경우는 그 땅도 없다. 아이 그거는 불가능하다. 아이 불가능하지. 그건 지금 서로요
서로 그 사람들이 언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내막적으로는요 서로 스카우 달라고 난리요. 도울시는 저기 저 어디야 상암동 난지동 그걸 공짜로 줄 테니까 그거 다 쳐내고 거기다 지어라. 세계기독청 사업은 상당히 많은 헌금이 모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2천억 정도? 좀 저희한테 그 돈이 따로 관리되는 거를 증빙 자료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 내일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 전 목사 측은 약속한 통장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 목사는 물론 사랑제일교회 측은 매달 50억 원가량의 헌금이 모인다고 밝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전 교인이었던 A씨는 자신이 낸 헌금이 정작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 그렇게 형편이 부유한 집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마다 냈는데 입건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내 이름으로 들어온 게 4만 원이래요. 3년 동안 헌금 4만 원 냈다고 해서 내가 이거 뭐 장난이야?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회계, 보고 이런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본인이 다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해도 아무 문제 없게끔. 우리 교회에 개인적으로 나한테 성교비를 주고 기도 받은 것도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우리 교회 정관을 내가 내는 헌금은 정강훈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사후 보고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을 딱 만들어가지고 정관에는 정강훈 목사의 애국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인사와 재정에 관한 문구였습니다.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이름으로 해서 그 열 대 넘게 거기 면목동에 있는 다 낡은 빌라들 탁 샀어요. 그게 그 사람들 수법이에요. 사단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 사단.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이른바 모아주택 시범지역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장로와 교역자들이 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교회 재정이 일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021년 면목동 주택을 사들인 사람들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일치하는 이름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장로와 전도사 등 교역자들이었습니다. 그 돈들이 결국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사례비였다면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다 원천징수가 되었느냐, 또 본인은 종합소득세로 이 부분들이 신고가 됐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짚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이렇게 간 것이 교회의 목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또 나오게 되죠.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 장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거 증여세를 왜 내? 그 증여세를 누가 왜 내냐? 전 목사는 한 부흥회에서 PD 수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PD 수첩. 그러면 PD 수첩에서 또 나를 30분을 조질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 PD 수첩. 야 이 개새들. 니들은 한국 언론 아니야. 니들은 평양 방송이야 이 개자식들아.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MBC가 다시 한 번만 날 조지면 내가 가만 안 놔두니 가서 MBC 가서 내 불을 다 질러버리자. 지금 신들 안 가는 말이야. 사랑제일교회 한쪽에 설치된 가건물. 이곳이 전광훈 목사의 첫 번째 사택입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목사는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도 자신이 가진 걸 늘 나눠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교회 거지. 그런 게 불쌍한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부부의 집은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북구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아니 그 구조가 방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고 20억 원을 호가한다는 이 아파트를 12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의 아내 서모 씨입니다.
재정 담당 장로가 집 없는 목사를 위해 이 아파트를 개인적으로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목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사는 아파트 있죠. 이걸 장로님들이 산 거야. 당연히 교회 돈으로 샀지. 교회 돈으로.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거는요 교회 사택이야 사택. 예. 사택 개념으로 샀고. 전 목사 아내 명의 아파트는 한 채 더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아내 명의였던 이 아파트는 2020년 10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를 주려고 교회 사택으로 샀어요. 두 채널 부목사를 주려고 샀는데 그런데 이게 세금 때문에 또 뭐 저 은행 이자 그 다 이자로 사는 거죠. 사는 것 때문에 부목사들이 이름을 안 빌려주려 그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집 사람 이름으로 또 산 거야. 그거는 또 다시 팔았어. 그래서 팔아서 재정 회수했어요. 올해 사랑제일교회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또 있습니다. 매매가 8억 원인 이 아파트에는 전광훈 목사의 아들 부부가 삽니다. 교회 재정으로 산 부동산 가운데 확인된 세 곳 모두 전광훈 목사 일가의 사택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독 운동 중인 신문 자유일보의 법인 대표가 전광훈 목사의 딸입니다. 10월 3일 전까지 100만 명의 자유일보 구독자를 만들어내야 돼. 자유일보에서 실리는 광고 대부분은 전광훈 목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작년부터 전 목사는 아들을 교인들 앞에 세우곤 했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빠 거에 대해서. 이때 이때 열심히 하자. 어? 알았지. 내가 싹 넘겨줄 테니까. 전 목사의 아들 전 애녹. 전광훈 목사님 하시고 계신 뭐 청년 사업 뭐 이런 거는 외부적인 건 제가 위임 받아서 해나가겠죠. 내가 딴 사람을 못 믿으니까 얘가 하도록 위임해달라. 그럼 내가 못 믿으니까 아들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세습이죠. 말만 다르지 세습이 맞다라고 이제 보도도 나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세습이란 말 한 번만 쓰면 나한테 죽어요. 예수님이요. 족벌이야 족벌. 전광훈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건방지게 나한테 와서 따지기도 잘하고 아이고 미친놈들 내가 대가 다 잡듯이 버려 이거 정말 야 이 미친놈들아 다 각다 찢어 개가 시키고 지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하라고요? 예 예 하고 아니라 하지 말라 아멘.